이승환 씨!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? 그러네요. 기우스 어린이 완성! 무궁화 어린이 완성! 스키 타러 갈래요? 스키는 타고 싶은 마음 없는데 저거 리프트는 한번 타보고 싶네요. 그래요? 그럼 타죠. 가요. 네? 산책하고 있는 중이에요? 네. 같이 얘기 좀 할까요? 그러죠. 본부장님, 무궁화 씨에 대한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될까 한마디만 할게요. 무궁화 씨랑 기운찬 씨 참 잘 어울리네요. 돕는 방식도 차 팀장 답네요. 둘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. 과연 둘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? 두 집안이 그런 관계라면 참 이건 본부장님 마음 정리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한마디였네요. 그것도 기운찬 씨 걱정돼서 하는 소리 같은데 업무 파트너나 좀 야무지게 챙겨줄래요? 어떻게 챙기는 게 야무지게 챙기는 거죠? 그건 챙기는 사람이 생각해봐야죠. 좋아요.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보죠. 아 참 아까 내가 혼자 산책하다가 떠오른 건데요. 이번 한옥단지 프로젝트에 이필영 선생님을 끌어들이려면 또 일 얘기예요? 생각해보니까 이미 난 야무지게 업무 파트너를 챙기고 있었네요. 이필영 선생님을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는 게 본부장님의 숙제인데 제가 그걸 대신해주고 있으니까요. 내가 너무 챙긴다 싶으면 좀 알려주시죠. 기현찬 씨, 지금 이거 꿈 아니죠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기현찬 힘이 소산합니다. 누가 이런 데다 눈사람을 만들어 놨네요? 차 팀장도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? 아니요. 내가 지워줄게요. 눈물을 흘렸던 날들 그대의 두 손 꼭 잡아줄게요.